성모는 뒤에 2호에서 뭐 배웠어요? 뭐 날씨가 비가 오냐 해가지고 아니다 아니 맞다 저 뭐 비가 오고 있냐 그랬더니 뭐 비가 오고 있으니까 뭐 입어라 이런 얘기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배웠죠 날씨에 따른 어떤 옷차림을 할 것을 부탁하고 뭐뭐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입어주세요 입으세요 하는 거 이런 것도 배웠죠? 네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날씨가 화창한지 묻고 있습니다 Is it sunny? 그렇죠 Is it sunny? 이제 쓸 줄 알죠 Is 네. it sunny? 자 만약에 화창하다 화창하니 말고 화창하다였으면 뭐예요? It is sunny 그렇죠 It is sunny 화창하지 않다는 It is not sunny 그렇죠 It is not 줄여서 It isn't 호위 올려주세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전부 다 비동사가 들어있는 표현들이고요 sunny의 뜻은? 화창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sunny weather 한 뭐예요? 화창한 날씨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비동사 있으면 요거 합쳐서 무슨 뜻이다? 화창하다 그렇죠 어떠니 어떻다 되는 게 am 네. is are 라고 불리우는 비동사가 할 일이라고 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 화창하냐고 물었는데 뭐 그럼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is it sunny? 라고 물어봤더니 바쁘네 오케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흐려 No it isn't No it It's cloudy. It's cloudy 어떻게 써요? S L S L 아 C L C L C L O U D Y 그렇죠. Cloudy 뜻은 뭐예요? 구름낀. 그렇죠. 무슨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또 비동사 붙여서 흐리다 만들고 있죠. 맞습니까? 네. It's cloudy. No, it isn't 뒤에 뭐가 생각되는지 볼까요? No, it isn't. It's sunny. 아, it's sunny가 되나? 아, 아니요. No, it isn't sunny. 그렇죠. 됐습니까? No, 네. it isn't sunny. Sunny, sunny 하지 않고 rain, cloudy 하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다음 대화. 비고, 비 오고 있냐? Is it raining? Is it raining은 어떻게 쓰더라? R A I N I N G 그렇죠. Is it raining? Raining의 뜻은 비 오는 중. 그렇죠. 또 어떤 시죠? Rain의 뜻은 비 오는 무슨 시? 어떤 시? 어. 아, 아니, 어떤 시가 아니고 이름 시. 이름 시. 아, 또 아, 얘기합니다. Rain의 뜻은 비란 뜻도 있고 또 뭐? 비 오다. 비 오다란 뜻도 있으니까 비란 뜻일 때 무슨 시고? 이름 시 무엇? 비 그 다음에 비 오다란 뜻일 땐? 하다시 하다시라고요 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모든 무슨 시에는? 이 모든 무슨 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모든 하다시에는 이를 붙일 수 있다 그래서 붙여서 뭐 할 건데? 하다시로 바뀐다? 무슨 뜻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raining의 뜻은 비 오는 중 비 오는 해도 되고 비 오는 중이 해도 되고 그러면 raining weather 한 뭐예요? 비 오는 날씨 그러면 raining은 무슨 시야? 어떤 시? 예? 자꾸 헷갈리지? 동강아지야 됐습니까? 네 그런 얘기 어디서 듣지 않았나요? 네 어? 선생님이 몇 번째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어? 네 번째 하고 있어. 네. 똑같은 얘기 7번까지 해준다고 그랬어. 네. 됐습니까? Is it raining? 비가 오고 있는 중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Is it raining? 만약에 눈이 오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snowing? Is it snowing?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is i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떻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비옷을 입으래요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Raincoat는 어떻게 써요? C-O-A-T 그렇죠 그러니까
네. 레인코트는 비라는 말과 코트란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네. 됐습니까? 네. 푸드의 뜻은 뭐예요? 푸드는 을 입어라. 뭐뭇을 입다에 뭐뭇을 네. 입다. 네. 그러면 푸드는 무슨 시예요? 푸드는 네가 방금 put on의 뜻이 뭐뭇을 입다라고 했어. 네. 그러면 put은 무슨 시겠어? put은 입다? 그러니까 무슨 시겠어? 하다 시. 오케이. 입다는 아니고 원래 놓다야 놓다. 놓다 두다야. 네. put만 하면 어디에 어디에 놓다 두다라는 뜻인데 put on 네. 합치면 뭐 어떤 옷 같은 거나 신발 같은 거, 안경 같은 거 이런 걸 몸에 착용하는 행동을 put on이라고 하고요. 무슨 네. 시예요? 하다시라고요. 네. 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putting on도 되겠네. 그럼 putting on의 뜻은 뭘까요? 그 눕는 중이. 그렇죠. 뭐뭇을 입고 있는 중인. 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이거 지금 여기서 마침표 있으니까 요 앞에 한 문장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문장이야. 네. 근데 문장이 무슨 시로 시작하면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 할 때 쓰는 말이다? 부탁하거나 명령할 때 쓰는 말입니다. 네. 됐습니까? Yes, it is. Put on your raincoat. Yes, it is. 뒤에 생겼던 말. Yes, it is. Raining. It is부터 얘기해 주세요. Yes, it is raining. Yes, it is raining. 비나 내리는 중이니까 raincoat 입으라고요.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춥니? Is it cold? 그렇죠. Raining하고 똑같은 시, 어떤 시인? Cold. Cold weather 한 뭐예요? 추운 날씨. 그렇죠. 왜 자리가 없어? 거기 있죠? 자리 있죠? 네. 어떤 시죠? 네. Is it cold? 그랬더니 또 춥대요. Is it cold? Is it cold? 그래, 추워. Yes, it is. 뒤에 생겼던 말? Cold. Yes, it is cold.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모자를 쓰세요. Put on your hat. 그렇죠. Put on your hat. 하면 되겠죠. 네. 날씨에 따른 어떤 옷차림을 하라는 얘기를 배웠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 않은 거 부츠는 부츠죠. 왜 이래요? 그러니까 네. 부츠 어떻게 써요? B-O-O-T-S. 그러면 너의 부츠를 신어라. Put on your boots.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Put on your boots. 됐습니까? Boots는 어떤 날씨에 적합한가요? 추운 날씨. 추운 날씨에 적합한가요? 비 오는 날씨에 적합할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목도리. 목도리는? Muffler. 그렇죠. 추우니까 Yes, it is cold. Put on your muffler. 할 수도 있겠죠? 네. Muffler 어떻게 써요? M-U-F-F-L-E-R. 그렇죠. Is it cold? Yes, it is cold. Put on your muffler. 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네. 수고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네.